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민아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견장에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고 김동연 도지사는 민생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길 원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과 공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시가 급합니다. 여호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민생 복원, 정치 복원의 길로 갈 것을 촉구드립니다. 기자 회견의 주제는 민생 복원 그리고 정치 복원이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검주 국가, 권치 경제 탈피, 경제 정책의 대전환, 일방적 국정 운영과 사생 결단식의 여야 관계 청산 등총세 가지 부문을 주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 수사가 뉴스 일면을 장식하는 세상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민간주도 혁신 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 투자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민생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과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있었던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힘든 어려움과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풀고 민간이 할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강행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아입니다.